예, 회준호. 그래서 네가 선생님한테 이제 설명해 줘야 될 거. 선생님 하늘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얘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예, 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는지. 그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는지. 그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여기 굵은 서체로 되어 있는 건다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볼지. 얘에 대해서도 뭐라고 설명했었죠? 얘에 대해서도 뭐라고 설명했죠? 아닌가? 뭐 요거 둘중 뭐냐 이런 얘기했죠. 뭐 요거 몇개중 뭐냐고 물어보겠어요? 3개. 그렇죠. 오. 예, 뜻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먼저 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쯤에서 끊으면 좋을까? 여기까지 일단 가면 되겠다. 자, 가보자. It is late at night, a man walks very slowly down the street.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Walks. A man walks very slowly. A man walks very slowly down the street. Down the street.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Hey, 그다음에 이 문장도 몇 가지만 읽자. But he is a little strange. But he is a little strange. But he is a little strange. 자, 여기에 이 문장에 But he is a little strange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잠깐만. 그래, 지현이 뭘 고쳤니? 자, 하다시인데 소리 안 나는 이로 끝나면 이 빼고 ing 붙이는 거야. 그리고 요거 참 쟤한테 잠깐만 설명할게. 이거 조그의 뜻이 뭐야? 조깅하다는 하다시지. 자, 너 자음 모음 알아? 영어에서. 영어에서 뭐가 자음이고 뭐가 모음인지 알아? 한글에서 자음 모음 알아? 뭐가 모음인데? 얘가 모음이지 한글에서. 영어에서는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얘들 내가 아, 에, 이, 오, 우라고 부른 이유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 중에서 대표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말고 그 다음에 대표 소리가 내 에 하고 아, 에, 이, 오, 우지, 우어 중에서. 그래서 얘들이 A, E, I, O, U 또는 아, A, E, O, U가 모음이야. 자, 근데 하다시 끝에 얘처럼 모자로 끝나면 모자가 뭐지? 모음, 자음으로 끝나면 이 말이야. 하다시 끝에 모자로 끝난다 그래, 이거 모자. 모자 쓴 하다시라 그래, 엉덩이에 모자 끼고 났어. 모자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아예지 붙여야 돼. 자, 수임도 마찬가지야. 근데 선생님 수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거 W는 소리는 우지만 영어에서 모음이 아니야. 그래서 모모자가 아니고 자모자야, 자모자. 결국은 모자로 끝난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M을 하나 더 쓰고 ING 붙여야 돼. 오케이.
안녕하세요. 우와, 글씨 예쁘네. 자,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뭔 소리 합니까? 첫 번째 문장 해석. 늦은 밤에 늦은 밤에 한 남자가 걷고 있다. 매우 느리게 걷고 있다. 아니, 해석해 봐. 거리 위를 거리를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약간 이상하다. 중국 같은 것도 있지. 약간 이상한 사람이고. 아니 누군가 얼굴 멋있게 걸어다니네, 그치? 매력 있죠. 이 문장이 뜻이 뭐라고 그러면? 늦은 밤. 이게 문장 아니에요? 맞죠. 늦은 밤. 이게 문장이냐? 늦은 밤이다. 그 다음에 뭐 이 부분 요까지 해석하면 뭐라고요? 한 남자가 걷는다. 걷는 중이라며. 제가요? 어. 그래요? 걷는 중이다라고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네, 안 되죠. 한 남자가 걷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면? A man walking. 아, walking도 하다시피 모양이구나. 아. A man is walking. 그래야지 걷는 중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시요? 네, 이시 일단은 두 가지 뜻이 있고요. 한 개는 그것이랑 한 개는 아무 뜻 없는. 이거는 지금 아무 뜻 없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데 중학 올라가서. 비인칭 명사 주어. 명사는 맞는데요, 주어 자리에만 쓰여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나 소유격 자리에 못 쓰면 돼요. 네, 그 비인칭 주어를 표현하는 그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날짜를 표현한다든지, 어둡다 밝다를 표현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어느 경우에 해당됩니까? 지금은 시간을 표현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어떻게 그 남자가 걷고 있니? How does a man work? Down the street. How does a man down the street? Walk down the street.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How does he does? Okay, walk의 뜻이 뭐예요? Walk 걷다. A man은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A man은 안 만들어봤자 he. 그러니까 이게 하다시 도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도즈인 이유는 주어인 맨은 주격인 징대명사 히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깔끔한 대답이 되겠네요. 주격인 징대명사. 한 남자가 걸어갑니다. 매우 느리게 도로를 따라 아래쪽으로. 도로를 따라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대한 얘기 좀 해줘. Like 두 가지 뜻이 있고요. 뭔데? 좋아하더라. 어머 같은. 지금은 같은. 그러면 이 뜻으로 뭐야? 두 번째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지? 어떤 시? 어떤 시야? 아니 어떤 시죠? 전치사죠. 앞대비시라고요. 네. 전치사 앞대비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해요. 전치사는 그거예요. 누구랑 무엇을 when, where, how, why. 네, 그걸로 바꿔요. 그래? 그러면 normal person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지? 네. Normal person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이 문장에서 normal person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그는 어떻게 보이니? 영어로? 뭐지? Normal person이란 대답이 듣고 싶다 했어요, 분명히? What does he look like?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어떻게 보이니? 그럼 멋같이 보이냐? 아, 멋같이 보이냐? 멋같아 보이냐? 멋같아 보이냐? 그러면 like a normal person 이 말 like 포함해서 like a normal perso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까요? 어때 보이냐? 어때 보이니? 영어로 표현하면 어때? How does he look?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때 보이니? How does he look? 그는 멋 같아 보이니? What does he look like? What does he look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더 하다시 더하지. 오케이. 멋 같아 보이니? 국 몰라 스프 오케이 읽고 뜻 this soup is a little spicy 무슨 뜻이야? 이 스프는 약간 맵다 밑에 거 읽고 뜻 He is a little boy. 오, 발음 좋았다. 오, 발음 좋았어. 그는 어린아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시? 아니, 그는 어린 소년이다. 어린 무슨 시야? 어떤 시? 이거 무슨 시야? 아 이게 어떤 시? 아니 이 이건 약간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거 무슨 뜻이야? 약간 그러면 이거 무슨 시야? 약간 이 어떤 매운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 국은 어떤 맵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어떤 무슨 시야 그럼 이거? 어찌 맵다고? 어? 어찌 맵다고 이 국이? 매 약간 맵다. 무슨 시야 이거? 어찌 시? 어찌 시 부사. 부사. 어? 이건 무슨 시야? 이거는 어떤 시? 어떤 보이라고? 약간 보이야. 작은 어린. 어? 나는 무슨 하고 있어? 나는 필요하다. 약간의 도움.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뭘 써있으니 쭉 가면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가는데 얘 때문에 원래는 쭉 더 가야 돼. 근데 더 가면 너무 일단 여기까지 가도 되겠다. 이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저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얘기 쭉 가는 거잖아. 네. 그쵸? 네. 그래서 He has a pale face. He has bit blood in his body, but he health doesn't beat. Also, he not build. 아, 이게 맞는 문장이야? 아, 그럼 고쳐서 읽을까요? 내가 전에 뭐라 그랬어? 아, 도대체 무슨 이유로 틀린 걸 그대로 읽냐고요? 영어는 누가 공부한다고요? 내가. 아, 네가 공부한다고 그랬어? 난 얘가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아, 얘가. 뭐? 어떻게 할게요? That's not all. Also, he doesn't believe like a human. 이거 왜 발음은 breed? Breed.
He doesn't breathe. He doesn't breathe. Doesn't breathe. Like a human. Like human. Also, he doesn't breathe like a human. Also, he doesn't breathe like human. 자민이 잘했고 다음 시간에 읽기 할 때 단어 한꺼번에 테스트 할게. 쓰기 시험은 퍼펙트입니다. 그렇죠. 만원 또 받아야 할 일이 있겠죠. 교재는 준비했나요? 그거 아버지가 시켜주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That's not all. He goes around and look for living people. He beats their skin, then he eats their brain and flesh. 일단 못 읽어라. 이걸 아까 look for라고 읽으셨는데요. Looks for. Looks for.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Bite.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세요. Their skin. 자, 이거 내가 클래스 카드에 다음이 아마 통문장일 거야. 네. 너 통문장 그거 미리 하면서 이거 읽는 연습도 좀 하세요. 네. 오케이, 다음 시간에 어디서부터 계속할 거냐면요. 써놔야 되겠죠. 선생님이 좀 바보라가지고 잘 안 보니까. 그렇죠. 읽었어.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